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매 고수 두 분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두 분 전문가 역시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한 것 따른 그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신데, 특히 정태근 팀장이 일동제약 제노포커스 보고 계신데요.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? 네. 일단 제노포커스는 또 진단키트 관련주라서 일단 일동제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폭증을 하게 되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상승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이제 또 관심을 가진 섹터 백신보다는 또 치료제 쪽으로 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국내 팍스로비드를 도입을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화이자, 머크에 이어서 이제 국내 일동제약도 그런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. 최근에 그 일본에서 임상에 대한 결과치가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뭐 치료제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일동제약 쪽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증시에 이 코로나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이슈까지 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동제약에서 주목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일본 임상 2상, 3상 그리고 국내에서도 2-3상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치료제의 물질이 S-21762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. 이 후보 물질을 가지고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망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한국 일동제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시노기 제약이라는 회사와 현재 동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서두에 항바이러스제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체내 세포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증시 장기가 복제가 되는데 이 복제가 되는 효소 작용을 억제시켜주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바이러스 증식을 좀 막아주게 되면은 이 막아주는 기간 동안 몸속에서 면역체계가 발동을 하게 되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막 이런 부분들을 기전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현재 팍스로비드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아마 출시가 되게 된다라면은 팍스로비드만큼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뭐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현재 41,900원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 이슈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, 네. 지금 자금 쏠림이 코로나 테마 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. 이런 관련 종목들 봐야 됩니까? 네, 시장이 보여지면 그대로 따라가 봐야 되는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앞서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방역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 방역 체계가 좀 바뀌었죠. 그런 관점 쪽에서 기존에 다 대부분 PCR 검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이 아니라 이제는 신속 항원 방식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쪽에서 동네 병원부터 자가 진단 키트 쪽이 조금 더 앞으로 좀 간소화되고 그를 통해서 확인돼야 그 다음에 PCR 검사로 넘어가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어떤 수요나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이런 트렌드가 바뀐 쪽에 정부들의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요 확대 기대감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지금 현재 자가 진단 키트 관련된 쪽에 생산하는 회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SD 바이오센서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요.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한 24%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레피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비상장이지만 이 회사를 조립 완제로 유통하는 회사가 경남제약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경남제약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들어갔고요.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글로벌 수요와 또 국내 수요까지 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폭발적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지금 피크 아웃에 대한 진단 키트 쪽이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가 연장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. 특히 지난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한 700억 대까지 거의 근접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700억 대 보니까 연간으로는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나오게 되면 지금 시총이 1조 원대인데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들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점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
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부담감도 있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시장의 단기적인 관점들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휴마시스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. 뭐 설 연휴 전에도 급등을 했고 오늘까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. 35,300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.